인터내셔널 마트로 블라인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즈 재는 법을 모르시겠다고요? 저 오브리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입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실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실측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느냐?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세 같은 경우는 금방 살고 나가실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새 집, 좋은 집을 가셨을 때는 전문가를 불러 좋은 제품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블라인드 실측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저 오브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가장 일반적인 거실, 새창 실측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커튼박스가 아무것도 없는 곳인지 확인을 해둡니다. 돌출된 벽이 있거나 주방 같은 경우는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 곳인지 먼저 확인 후 양쪽 창부터 먼저 잽니다. 벽에 줄자를 걸어주고 오른쪽을 보시면 10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여유가 있는 벽이므로 플러스 5cm를 해줍니다. 그래서 108이 되겠죠? 다음은 왼쪽 벽입니다. 103이 나오는데 이벽 역시 여유벽이 있으므로 플러스 5cm를 더해줍니다. 문제는 가운데 창인데요. 가운데 창은 센터를 재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요즘 거실 창들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혼자 재실 수가 없습니다. 샤시의 끝쪽 면과 반대쪽 샤시 끝쪽 면을 재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저쪽 샤시의 오른쪽 면과 이쪽 샤시의 오른쪽 면을 재보면 251.5c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 면대 면으로 재시면 넓은 사이즈도 혼자서 실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높이인데요. 높이는 웬만한 제품들이라면 전부 다 플러스 5cm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딱 맞아야 될 제품이 몇 가지 있는데 3D 쉐이드와 로하스, 커튼유들은 높이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 제품들은 나중에 차후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높이를 재볼까요? 24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제품들, 롤스크린, 콤비, 우드블라인드 이런 류들은 246으로 주문하시면 딱 맞춰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차인 경우는 훨씬 더 간단한데요. 총기를 해서 2분의 1로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212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반을 나누시면 106이겠죠? 하지만 여긴 여유벽이 있는 타입이니까 5cm 더해서 111로 주문하시면 정확한 블라인드 사이즈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 창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총 사이즈를 재서 반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는 아무리 붙여도 2cm에서 2.5cm가량은 사이가 뜨기 때문에 그 사이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시선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비대칭 창은 블라인드 역시 비대칭으로 재줘야 합니다. 특히나 여기 오른쪽은 여유벽이 없는 타입이죠. 이럴 경우는 특히나 좀잘 재야 합니다. 가로가 103이 나오는 걸 확인하셨죠? 이렇게 되면 오른쪽 벽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1cm를 해줍니다. 그럼 102로 제작하면 되겠죠? 왼쪽 창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17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왼쪽 벽은 여유가 있는 벽이기 때문에 5cm를 더해서 178로 주문을 해줍니다. 높이 재는 법은 다른 곳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문별 손쉽게 실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 집을 지어서 가시거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신 경우는 전문가를 불러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잠깐 살 집이라던가 원룸, 오피스텔, 전세인 경우는 직접 이렇게 실측하셔서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